방팀 진행 의사 있습니다. 시컵이에요. 진짜이. 야, 니들이 먼저 섹스하세요. 그래요. ASMR 자신 있으세요? ASMR이요? 아, 저 잘하는 거. 뭔데요? 잘하는 거. 자, 유튜브 구독자 20만, 대국민 오디션 꿀보이스 최종 우승자 야코코땅. 어디보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컨텐츠 웬만하면 참가를 해야 함 절대 빼지 않. 8년간 논란이 없었다. what? 아니, 방송을 8년 했는데 없어? God damn! 뭐야? 아라라 얀데레 더빙. 잠시만. 성우분이 그 아라라는 거는 처음 들어볼 것 같은데. 아, say 아라라. You guys want me to say 아라라? Yes. You guys want me to say 아라라? Did I stutter? 아라라? 아라라? 느낌 짜시네. 박디라님. 자, 나이 21살 02년생 여성, 1년 3개월 정도 방송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죄송해요. 조금 말이 어색하네. 여러분들을 반겨주는 환영 이벤트,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어우야, 기라 방송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땡큐. 우박스는 이렇게 야래 컴온. 아싸, 신났다. 신난다. 두 번씩 기라 덕게. 아, 텐션 뭐야 에버랜드. 와, 분위기 메이크 뭐냐고. 이번엔 하이라이트 기억과 깜찍하게 난민 여러분들께 인사를 올리는 전에 종합 이것저것 합니다. 함께하고 싶은 이유. 함께 좋은 컨텐츠와 합을 맞추면서 앞으로 방송을 하면서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돼 있으시네요. 박지란님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출연한 유튜브가 무려 100만 조회수를 달성했다는데. 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그녀 오시오. 아, 시연이네. 뭐야, 오시연이었구나 얘. 얘를 알게 된 지가 진짜 옛날이에요. 옛날 걔랑 친해지고 맨날 걔랑만 놀다가 얘도 같이 동갑내기라 해가지고 서로 친해졌다가 그랬던 것 같아. 나이 27살 동갑이죠 저랑. 방송력 2년 8개월. 함께하고 싶으니 사건의 발단. 할머니 전화와서 너한테 가보라고 하더라. 게임만 하고 있으면 문제 있다고. 난 할머니 뭔 일 난 줄 알았다. 직장도 안 다니고 집에서 있으니까 걱정되나봐. 아니, 어머님의 카톡을 첨부하는 건 이건 필살기지. 가슴이 아프다. 어머. 다리 벌려 시발려나. 자, 닉네임 김찌푸. 나이 21살 성별 여자. 방송 경력 2019년부터 시작해서 2년간 방송 중입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오. 뭔 소리야 씨발. 오늘 위한 피카츄 설명도 해드릴게요. 오케이. 피카츄! 나 이 사람 무서워 씨발. 자, 이번에는 기호 577번 눈희님입니다. 이력서 눈희. 여성 트위치 팔로워 8900명, 유튜브 구독자 7900명. 성인이지만 마음은 17세. 생일이나 한번 방송이라도 하면 돈 준다는 말에 혹해 방송. 아직 못 받아서 수배 중. 정식으로 롤체 방송을 시작. 근데 그게 흥합. 마크 및 저챔 방송으로 전환. 롤체 시즌 4 노잼. 버튜버로 활동 중. 방송 경력 1년 10개월째. 그 외에도 무난히 괜찮은 장비, 기술적 지식계 있음. 언어 3가지 가능. 했었으면 그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지원 영상. 캐나다에 계신 CEO님께 저의 장점인 영어로 지원 영상 준비했습니다. 영어로? 우쭐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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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눈이. 자, 즉석을 하겠습니다. 영어를 하고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영어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뭐야 처음부터 틀렸는데? 자, 헬로 헬로 디어 CEO. 마이 네임 이즈 눈희. 하이. 나이스 투 미츠 유. 나이스 투 미츠 유. 앤즈 유. 아임 파인 땡큐. 앤드 아이. 아이 어플라이드. 예. 비코즈. 아이 원투 유어 컴퍼니. 왓더 팍. 아이 저스트 원투. 순수 재미. 재밌으면 짱땡 데스. 라엘님. 라엘 99년생 24살. 방송 영역 59일차.
아, 방송 중이 아직 취미로 시작한 방송인지라 랜덤 방송이긴 하나 기본적으로 주 5일 이상. 그 외에 현재는 캠방을 진행하려고 않고 있습니다. 반캠 진행 의사 있습니다. 시컵이에요. 진짜임. 첫 번째 캐릭터 일러스트 야짜린데 합격하겠나 바로 풀버전 일러스트 전송드리겠습니다. 진짜임. 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자, 방송 클립 보겠습니다. 이제 20살 성인이신데 네. 언니랑 아? 같이 진하게 뜨거운 밤 보낼까? 존나 창피하다. 적어주고 이것도 뭐야? 예전에 혼자 키스하는 법 제이키즈를 본 적이 모쏠이라고 했나? Yes. 아, 그렇다면 이해합니다. 원래 모쏠이에다가 24살이다? 이제 저렇게 이제 키스에 대한 표현이라던가 이제 눈 뒤집어집니다. 저기서 이제 한 1-2년만 시간 더 지나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옥슈님이십니다. 2022년 기준 21일 2년생 02년생 만 19세 방송 경력 2021년 5월 8일에 방송을 시작을 했고 2022년 1월 26일 기준 264일째 방송 중이다. 옥슈님이십니다. 아, 근데 어차피 방금 전에도 어? 계속 발 보이지 않았어? 어 약간 야 너 뭐하냐? 야! 와 존나 하나도 안 무서워. 빵 사오라고 가서 와 존나 하나도 안 무서워. 나는 그 와중에도 계속 발가락에 혹시 뭐 때 있어? 발톱 때 같은 게 있어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발가락 얘기한 건가 해가지고 계속 발톱 보고 있었어. 유튜브 추가합니다. 옥슈님 합격. 자, 마음이 큰 신임 역행 지원합니다. 이름은 여은빈님. 26살 1997년생 저보다 한살 어리네요. 미국 대학생이라 학기 중에는 일주일에 두번 정기 휴방이 있습니다. 방학 때는 변기 빼곤 거의 미일합니다. 클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뒤 장리우서 따질 때야? 저출산이라는데? 지금 어? 나라가 이렇게 저출산 위기인데 장리우서 따질 때냐고. 니들 먼저 하라고. 나 신경 쓰지 말고. 아 그래 그래 알아 알아. 달란 니들이 먼저 섹스하세요. 그래요. 지금 앞뒤 장리우서. 예예예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지금 calm down. 다음 클립 보겠습니다. 일단은 오케이. 여은빈님이었습니다. 자, 오말근님. 나이가... 아, 31살이셨어? What? 믿을 수 없어. 그치, 이분. 아, 봐봐. 다 봤잖아. 아, 이분이셔. 이분이셨지, 이분. 오말근님. 제 TV 어째 냉장고, 저제 TV 저제 세탁기. 옹열받쥬, 꼴받쥬. 부들부들 하쥬이. 하지마 못 때리쥬. 때리고 싶어 죽겠쥬. 꼴 준내받쥬. 하지마 못 때리쥬. 사는 건 모르쥬. 부들부들밖에 못 하쥬. 지금 채팅 친소가 덜덜덜덜덜 떨리쥬. 꼴받아 기지개 짜지마 고양약밖에 못 받겠쥬. 메롱. 그 다음 사람은 아 소아로님은 크랙게임 같이 하셨지. 메모에 뒀어.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소아로님. 네 안녕하세요. ASMR 자신 있으세요? ASMR이요? 아 저 잘하는 거 있어. 어 뭔데요 뭔데요 뭔데 잘하는 거 뭐야? 물소리.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MSKT 레이블에 신청서를 써주신 600분들의 정리가 끝이 나였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최종 합격자분들은 아마 15분에서 20명 정도가 있을 예정이에요. 그분들에게 일일이 듣고 신수를 보낸 다음에 이제 3차인 마인크래프트 면접 이제 보고 최종적으로 시청자분들과 저희의 의견을 합쳐서 최종 멤버 6명을 뽑으려고 합니다. 잘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이거죠. 정말 농담처럼 레이블을 차려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하고 원하는 컨텐츠를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냥 말을 쉽게 뱉은 다음에 주변에 사람들 꼬셔가지고 막 사장 놓고 부사장 놓고 이사 놓고 회장 놓고 했는데 그와 반대로 정말 열심히 신청서들 써주시고 신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한 분도 잊지 않을게요. 감사합니다. Nope. 그러면은 여러분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부르듯이 한 명씩 얘기하겠습니다. 자 1번 합격자 바로 하이1206님이 계시고요. 끊어줄 거야. 어 인공호흡 ASMR 해줄 거야. 그 다음에는 백라빈님이 계십니다. 오빠 사랑해. 자 그리고 김마늘님도 계셨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지미 무기님이 계셨습니다. 엉덩이 한 번씩 때릴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냥 찐님 계십니다. 그거 돼지 두부찌개다 그거. 자, 그 다음 야코코님이 계십니다.
알아 알아. 그다음 진송화 씨 계십니다. 진송화 라디오가 시작되었다는. 자 그다음 자 오마이근님 계십니다. 제 TV 어째 냉장고 자제 TV 자제 세탁기. 그다음 이노냥님. 그리고 앙코님 계십니다. 자 그다음 오리꾼님 계십니다. 멍멍멍통 왕똥멍통. 다음 포하로님 계십니다. 저 뭔가 잘하는 거. 물소리. 그 다음에 윤리진님. 당신의 리지입니다. 자 그 다음 박지라님이 계셨습니다. 아싸 신났다 신난다 두 번씩. 자 그 다음 오시연씨 계십니다. 다리 벌려 술 발렸나. 그 다음 김찌푸님 계십니다. 그 다음에 아로메리님 계십니다. 목소리랑 말투 확인. 그 다음에 눈희님 계십니다. 영어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옥주님 계시고요. 야, 뭐야? 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합격자는 라엘. 자 여기까지가 2차 합격자분들입니다. 모두들 축하드립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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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게 가르고 가르고 갈라서 제가 간추렸고요. 최대한 나머지 분들은 안타깝지만 여기까지. 대신 다들 신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그 다음에 마인크래프트에서 제가 지금 맵 제작을 하고 있어요. 제작자분들하고 이제 심사위원분들하고도 나름 시간을 맞췄는데 일단 이번주 일요일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 아니지 잠시만, 왜 내가 이분들의 날짜를 맞춰야 되지? 그리고 애초에 MSQT가 설립이 되는 이유가 뭐였어? 내가 날짜 맞추고 이거 귀찮아서 만드는 거였잖아. 그냥 그때그때 바로 할 수 있게 일요일 날 하겠습니다.